50의 지혜. 나이가 들면 자식들도 떠나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요즘은 40대부터도 120세까지 사는 인생을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후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삶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나는 분들과 만나 뵈면 대부분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 노후 준비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50대 또는 60대에 은퇴를 하게 되면 먹고 살기 막막한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인생의 가르침을 주시는 현인들의 말씀을 통해 노후에 꼭 기억해야 할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 마음속에 새기시어 행복한 인생,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후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평온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앞으로의 일에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아쉽거나 후회되는 점은 있을 겁니다. 50대 이상에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이렇게 하지 말거리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참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첫 번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으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기로 합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을 꼽을 때 과거를 자꾸 생각만 했던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후회는 해봤자 소용이 없죠. 후회보다는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겁내가면서 운전을 계속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삶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바로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120세까지 살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50대, 60대, 70대, 80대여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움은 인간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존재이기에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 공감이 가죠. 그러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듣고 계신 멋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이가 들었다고 탓하기보다는 자기 관리를 하시고 운동도 두지런히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생활에도 기쁘고 재미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80대 할머니가 말하기엔 자기는 죽어도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보물과도 같은 지혜가 쌓이기 때문이지. 그만큼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고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나이 들면서 돈에 너무 인색하게 굴고 돈에만 집착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를 위해 어느 정도는 저축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식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다 해주고 싶었지만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여유분은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소소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미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남 눈치 안 보고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선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너무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인 시선을 어느 정도는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후회가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타인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너무 억누르지 말고 살아보세요. 이 말은 항상 화를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감정 표출을 적절히 하라는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너무 착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통제 본능 때문인데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통제하고 싶은 본능이 나오는 건데요. 이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선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인생에서 저 사람과는 마주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쓸 에너지가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타인에게 너무 힘을 쏟으며 내 자신에게 에너지를 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후에 접어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는 이제 살아갈 날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고 노인 빈곤은 이제 남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커지는 상황이 종종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할 때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은 돈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내 노후 자금을 전부 맡겨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식들이 노후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업에 투자해서 잘 되면 노후에 용돈도 드리고 잘 모시겠다고 했다고요. 예상이 되시겠지만 이분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시나요? 몇 년 전 논란이 된 이야기였는데요. 자식들은 돈만 가져가고 87세의 노모와 인연을 딱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사를 가서는 절대 모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을 때는 명절에도 꼬박꼬박 찾아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었는데 돈 가져가고 나서는 감감 무소식이고 약속했던
용돈도 없던 일처럼 됐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유가 돼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만 풍족하게 잘 사는데 자식은 밥도 못 먹고 굶는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지요.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전부 갉아먹으며 자식을 돕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 전부 퍼줘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서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거나 손을 벌려야 된다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으며 사는 84세의 할머니는 세상을 뜰 날만 기다린다고 합니다. 너무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눈물 짓고 젊을 때 내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둘 거라면서 후회하셨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또 어느 정도 돈이 마련되고 내 노후를 풍족하지 않더라도 잘 책임질 수 있다면 이제는 남은 사람과 여생을 잘 보내는 것이 말년이 참으로 좋고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92세에 항상 웃으며 지내는 분도 돈이 너무 많아서 사기꾼들에게 노려지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비와 노후 자금이 마련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또 여차하면 요양원에 가서 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친구를 사귀 행복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 풍족하게 재벌만큼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만 마련됐다고 노후가 행복할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그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한 85세 할아버지는 자기는 돈이 많은 부자보다 건강 부자여서 사람들이 다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소리입니다. 나이 들어 건강 앞에서 재벌이 아닌 재벌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할 때 반드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먼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안 지키는 것들이 종종 보이실 겁니다. 이제 미뤄뒀던 담배도 끊어보시고요. 술도 금주를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몸에 절대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살짝씩 해보세요. 생활 운동 정도면 됩니다. 어딜 갈 때 차를 타기보단 10분 정도는 걸어주는 것이 좋고 몸이 아프지 않다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외출 후 귀가할 때 날씨가 좋다면 3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걷는 게 별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걷는 운동이 주는 효과는 최고라고 합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들도 걷기를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는 물론 불안감 감소, 우울증 증상 완화 등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또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심심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걷기만 해도 뇌에 자극을 주게 돼서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걷고 나서 지금껏 해보고 싶었던 다른 것을 의욕적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해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요.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은퇴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 20분의 시간이 온전히 내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만들지 않고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야 하고 집에서 눈치 보는 일들이 많아지는데요. 미리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으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노후 생활이 펼쳐집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내일은 어떤 작은 목표를 달성해볼까? 이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든다고 합니다. 수영이나 탁구, 등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많고 취미로 시작한 일이 직업이 된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글을 쓰시다가 작가가 된 분도 있고 은퇴 전 연기하는 것을 배우시더니 은퇴 후에 노인 연기자 오디션을 보셔서 노인 배우로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십니다. 노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활력이 있는 분들은
덜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선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식들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너무 나랑 놀자고 하면 귀찮아합니다. 또 그렇다고 주변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매일 만나려고 하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요즘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재미나게 볼 수 있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울림을 주는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산책 등 마음 먹고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많은 일들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를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누구나 부러워하고 나 자신도 만족스러워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셔서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뒤따르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